기다리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해요. 진진 씨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부담이 되면 좀 어때요? 아, 그럼 나 뭐 부담이 안 돼서 임자 있는 여자한테 직접 꺼낸 줄 알아요? 팀장님. 남녀 사이에 부담 없는 관계란 즐기는 관계뿐이요. 그럼 아무 부담 없이 즐겨볼까요? 그걸 원해요? 여기 회사예요. 밖에서 누가 듣겠어요? 그러면 들으라. 아직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나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요. 전화 나 받아보세요. 부담 없는 거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영규입니다. 아,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잘들 갑니까? 예, 덕분에요. 내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아, 예. 준비해놨습니다, 사장님. 안으로 드세요. 그래요. 자, 앉으시다. 아유, 어떻게 사장님은 갈수록 젊어지세요? 상인 건설 주가가 오르더니 그래서인가 봐요. 주 사장이 배팅을 많이 해주셔야지요. 아유, 아무튼 자주만 오세요.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긴 회장님하고 가끔 오는 곳인데 나 팀장은 여기 처음이지요? 네, 사장님. 여기 사장이 아주 발이 넓은 양반이에요. 이 건물도 아마 저 양반 소유지? 아, 네. 젊으신 것 같은데 성공하셨군요. 이 집 음식 깔끔하고 괜찮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음식 이런 데가 편하더라고. 아니, 네. 나만 좋자고 이런 데 오자고 했는지 모르겠구만. 아, 아닙니다. 뭐 저도 이런 데 편하고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리가 제대로 사과를 했는가? 아, 주리 씨가 사과할 일이 뭐 있다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장님. 그래, 요즘 뭐 별일 없어요? 사실은 연애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젊은 사람이 연애를 해야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 중에서 그게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난. 네, 네. 상대는 있고요? 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오, 그거 참 잘 됐구만. 아, 회장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그래, 나도 아는 아가씨인가? 아니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니, 모른다고? 어떤 아가씨인데? 아, 네. 뭐 그냥 평범한 아가씨입니다. 오, 부모님은 아시고? 아니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요. 오, 그럼 뭐 아직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라구만.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나 팀장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구만. 언젠가 사장님께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들어요. 예, 드십시오. 고춧가루 낀 것 같다고. 난 닦았거든요? 거짓말 안 담그네, 봤는데? 과장님, 커피 드세요. 마셨어. 점심들 맛있게 먹었어? 저희야 뭐 식당 밥이죠 뭐. 그런데 손에 드신 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들어와요. 네. 이상해. 뭐가요? 포장지 두께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넥타이가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게. 남자친구도 없는데 누구한테 선물하려는 걸까? 혹시 나? 어,
주택 없기네 진짜. 아니야. 과장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에게 보험 들려고 조만간 모셔놓지 할지도 몰라. 꿈 깨세요, 동호 씨. 동호 씨는 과장님이 마음에 들 스타일이 아니야. 내기할까? 현아 씨는 노처녀의 행동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봐요, 동호 씨. 그런 동호 씨는 인지발달 장애예요. 아니야! 내기하자고! 요즘 과장이 하루하루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그것은 나에게 향한 애정? 관심?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아, 그 얼굴 부끄럽지? 아이고, 준비하다 오시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네. 오늘 순대 이거 좋다. 아,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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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여보, 나왔어. 어, 잠시만 기다려요. 아이고, 아주 우리 김치 아이고, 많이 사가세요. 이거 저 우리 주사람이 아주 정성 들여 만든 김치니까 지 김치나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어요. 맛있게 자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애기 엄마 안녕히 가세요. 저기, 나 잠시 볼 좀 보고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 아니, 동부인에서 어디 가는데? 어, 다녀올게. 어서 앞장서요. 갔다 와. 아니, 저 돈은 구한 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 내가 이내 돈 1,000만 원 정도 빌리지 못할까 봐서 그래요? 그 정도야 나한테도 껌값이지 뭐. 아, 저 과부 집고 달러 편 썼다가 그 저 비싼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왜요? 달러 이제 못 물어서 사무실 문 닫을까 봐 걱정돼요? 아, 그런 저 사채 썼다가 저 망한 집을 내가 한두 번 봤나? 아, 여기서 망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 주책 없이 굴지 말고 어서 앞장 서라니까요. 아, 저 지금 가서 보면은 당장 계약하고 싶어질 텐데. 아, 마음에 들면 계약하면 되지 뭔 걱정이요. 아, 어서 그래? 갑시다. 아, 그래. 아이고, 어서 와요. 아, 그래. 아이고, 장사 잘 되시죠?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요? 어, 나 바빠서 그래. 내 얼굴 보러 왔구나. 어머, 그거 장미 한 송이네요? 뭐 해라? 장미 한 송이는 왜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라는 뜻이라던데. 그런 뜻으로 나 주는 거예요? 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워온 것 뿐이야. 맨날 말은 저렇게 하더라. 구두 또 신었네? 와.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선물할 거면은 구두나 손수건, 목도리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왜요? 애인끼리는 그런 거 주고받는 거 아니라더라. 아저씨가 내 애인이에요? 아, 당연히 아니지 마. 왜 얼굴을 붉히고 그래요? 야, 아니 누가 얼굴을 붉히고 그래? 아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치, 괜히 핏대 올리네. 야, 너 첫사랑한테 선물로 뭐 하는지 아냐? 몰라요. 라이터.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 첫사랑의 불을 켜주세요라는 뜻이야. 아저씨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웬만한 첫사랑을 많이 해봤잖아. 첫사랑을 많이 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는 다 첫사랑이거든. 그건 바람둥이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지. 내가 바람둥이가 아니야. 여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는 거야. 난 지금도 여자가 많지만 예전에는 수도 없이 많았고 앞으로는 더 많을 거야. 정말 살짝 증오스럽고 가증스러질라 하네. 그 잘난 맛이 사는 거 언제까지 가나 두고 봐야지. 어? 언니!